YTN 하지원의 에코 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7월이면 무더위만큼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마예요.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장마는 여러 가지 별명을 얻었어요. 거꾸로 장마, 반쪽 장마, 마른 장마, 야행성 장마. 한반도 주변에 어떤 기후가 강한가에 따라 장마의 별명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올해는 늦게 시작하는 장마로 지각장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은 하천 주변으로 산지가 많아 제아물이 많은 비가 쏟아져도 3일이면 상류의 물이 하구까지 흘러갑니다. 즉 물이 많을 때는 하천 수량이 커지고 가뭄일 때는 하천이 바짝 말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걱정, 비가 안 오면 가물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몇 년 전 뉴스를 장식했던 강남역 물난리와 우면산 산사태를 잊지 않으셨죠? 언젠가 캐나다 교포 대학생이 맨홀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더 놀라면서 거리의 맨홀마다 담배꽁초가 가득해서 지하에 특수 설계된 쓰레기통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맨홀에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는 장마철 하수도를 범람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결국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인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철저한 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